여수 광양항만공사와 부두 운영사의 예산 갈등으로 광양항의 보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안 시설 교체와 경비 인건비 분담 비율을 놓고 줄다리기가 반복되면서 기준 미달 보안 시설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반인의 출입과 외국 선원들의 밀입국을 막기 위한 광양항의 보안 울타리입니다. 대부분 울타리 높이가 기준인 2.7m에 미치지 못합니다. 적외선 감지기와 원형 철조망, 고화지 CCTV 등 보안시설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와 공사로부터 부두를 임대받은 운영사가 수십억 원의 설치 비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지금 보안이 많이 강화돼서 보안시설을 현재 신축 또는 지금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보안 주체 때문에 서로 운영사랑 협의하고 있는데 현재 갈등이 좀 있습니다. 항만공사가 15%를 지원하고 있는 경비 인력 인건비도 문제입니다. 항만공사는 타지역 부두 사례를 들어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고 운영사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사는 지원이 끊기면 최저임금 적용과 외주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초 항만공사의 자회사 설립으로 정규직이 된 경비 인력들은 다시 비정규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운영사들은 박살나고 떨어져 나갈 판인데 와이페야 아니 모르겠다고 나는 두 번 받으면 되겠다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운영사들하고 와이페하고 조금 갈등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항이 양측의 비용 갈등으로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